커스터마이즈는 왜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내용을 챕터 1로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작업 속도 향상이고요. 그리고 나만의 뭔가를 갖게 됐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그렇지만 어떤 나만의 커스텀한 뭔가를 가졌을 때 더 정감이 가고 더 손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ZBrush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건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조금 더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화면부터 넓히고 가겠습니다. 도큐먼트 탭에서 100을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드래그된 색은 ZBrush 안에 있는 그 어떤 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에 맞게 클릭 드래그로 자기 작업 공간을 예쁜 색으로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말 그대로 ZBrush 안에 있는 어떤 색깔도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넓혀 줍시다. 똑같이 도큐멘트에서 더블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두 배가 되는데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작업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끝내신 다음에는 반드시 도큐멘트에서 Save as Setup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썸네일도 끄겠습니다. 프리퍼런스에 밑에 가시면 있고요. 여기서 썸네일을 끄시고 캠뷰도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뭐 안 끄셔도 상관없지만 깔끔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저는 이미 인터페이스 해상도를 제일 낮춰놨는데요. 그 해상도는 여기 인터페이스 UI에 가시면 됩니다. 요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아마 재부팅 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지금 껐다가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설정을 다 끝내고 한 번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의 색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위에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있고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도큐먼트와 마찬가지로 ZBrush 안에 있는 모든 색깔은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색깔로 한번 꾸며보세요. 그리고 이제 메인 커스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여기 컨피그에서 Enable Customize를 누르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커스텀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 커스텀도 ZBrush 안에 있는 메뉴면 어떤 메뉴든 다 가능합니다. 자, 메뉴를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은 Ctrl Alt 클릭 드래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메뉴를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ZBrush 안에 있는 그 어떤 메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빼는 법도 마찬가지로 Ctrl Alt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 스케치북에 그냥 놓고 이렇게 클릭을 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릭 떼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메뉴가 삭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설정을 다 마치셨으면 저기 Enable Customize를 끄시고 Store All Config를 눌러줍니다. 그게 저장 버튼이고요. 아까 도큐먼트 세팅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팅도 마찬가지고 안 누르시면 껐다 켰을 때 초기화 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 커스터마이즈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머테리얼도 있는데 머테리얼이나 브러쉬에 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릴 만한 빼놓을 메뉴는 여기 보시면 액티브 포인트와 토탈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꼭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 디바이드 레벨도 빼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이나믹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빼놓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특히 초보자분들은요. 이거를 켜둔 상태로 서브 디바이드를 올려가지고 컴퓨터가 엄청 심하게 과부하를 먹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거든요. 저 역시도 저걸로 초반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액티브 포인트나 토탈 포인트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지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메뉴는 여기 지오메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만한 거는 오토 그룹이고요. 폴리 그룹 메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해드릴 거는 미러 앤 웰드고요. 지오메트리에 모디파이 토폴로지 탭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키 설정입니다. 메뉴에 가만히 마우스 버튼을 올려두시면 하키가 뜨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탭은 하키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원하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컨트롤 알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 위에 뭐라고 이렇게 뜨는데 그 글이 떴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하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키도 끝내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스토어 버튼을 누르셔서 꼭 세이브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챕터 1-1 커스텀 인터페이스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